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 그 욕망을 채워주는 것은 바로 화장품이겠죠.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화장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을 헬로컬처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표 트렌드가 모두 모이는 강남구 신사동. 이곳에 코리아다 화장박물관 스페이스C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술관과 화장박물관, 에스테틱 등 화장을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스페이스C. 오늘은 그 중에서도 화장박물관을 방문해 보기로 했는데요. 삼국시대와 조선시대를 아울러 근대와 현대까지의 화장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03년에 설립된 스페이스C는 단순히 과거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 화장 유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미학을 계승하고 연구하며 현대에 맞는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전시관에는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화장에 대한 다채로운 자료를 관람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연 곡물을 이용해 화장품을 만들었던 흔적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의학서로만 인식되는 동의보감에도 곡물을 이용해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했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세수를 한 후에 꼭 챙겨 바르는 로션과 스킨의 역할을 대신해 주었던 과거의 기초 화장품의 다채로운 재료는 물론이고 현재의 파우더 기능을 대신했던 쌀가루와 황토가루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눈썹은 수치로, 입술은 붉은 꽃잎으로 표현했답니다. 얼굴을 꾸몄으니 헤어스타일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아름다운 머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모양의 나무빗, 가위, 거울 등도 여성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남자들도 모자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했는데요. 서민들과 양반과 왕이 쓰던 다양한 형태의 모자들을 살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양반과 교수라면 화려한 장신구로 고급스러움을 표현해야겠죠. 특히 머리카락을 모아 꽂는 비녀와 화려한 가채도 눈길을 모으는데요. 가채가 화려하고 풍성할수록 인기였다고 하네요.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은장도 여성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자 화려한 장신구의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국과 일본도 비슷한 화장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미를 향한 욕망은 어디든 똑같겠죠. 화장 도구는 비슷한 모양새지만 화장법은 저마다의 특성이 살아있습니다. 선호하는 헤어스타일도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집에서 만들어 쓰던 화장품도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여성들이 가장 선호했던 화장품은 지금의 파우더를 대신한 얼굴 분. 분을 담아놓을 용기로는 도자기가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도자기에 담긴 화장품, 고풍스러운 멋까지 넘쳐나는 듯하죠. 전통 화장품과 화장법은 기본.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화장품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C. 과거 우리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